명성교회가 창립 3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은혜를 나누었던 찬양을 선정하고 소외된 이웃들과도 사랑을 나눴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를 넘어 전 세계의 새벽 기도의 영성을 널리 전파하며 수많은 선교 사역을 이어온 서울 명성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았습니다. 39주년 기념주일의 주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지난 7일 기념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하나 담임 목사는 건강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며 은혜를 행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건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오늘 일어나서 가서 밭을 갈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온 성도들은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 39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념 음악회로 드려진 주일 찬양 예배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투표를 통해 선정된 가장 은혜로운 찬양 10곡이 연주됐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39년 동안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소외된 가정을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무료 비빔밥 나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창립 39주년을 기념하는 바라 미술 전시회 등의 기념 행사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